만나면 좋은 친구 MBC. 네, 소통의 고수 시즌 2.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요즘 세상이 너무 삭막하다. 그리고 세대 간의 단절이 심각하다. 근데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무슨 꿈을 꾸는지, 저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서로에게 잘 모르는 것들이 많아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진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근데 이런 화두에 대해서 오늘 이분과의 소통을 통한다면 조금 더 유쾌하고 좀 희망적인 고민으로 바뀌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소통의 고수 시즌 2, 할망은 희망의 저자 정신지 작가님을 모시겠습니다. 이렇게나 또 젊고 아름답고 멋지신 분들 앞에서 늘 할머니만 만나다가 오늘 이렇게 젊은 분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려니 참 이렇게 마음이 떨릴 수가. 그러나 기쁩니다. 소통의 고수로 불러주셔서 제가 과연 이 자리에 설 자격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젯밤 소통이 뭘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말이 잘 통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통하는 사람들끼리 이야기를 하는 건 소통이 아니랍니다. 전혀 다른 생각과 의견을 가진 사람이 그것을 맞춰가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 이게 소통이라면 저는 어쩌면 전혀 다른 시대를 살고 또 저의 생각과는 다른 조금 생각을 가지고 있는 어른들을 그래도 10년이라는 시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10년 동안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면 그것도 나름의 소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자리에 서는 제 자신을 납득시키고 있습니다. 제 책을 읽으시거나 제가 하는 활동을 이렇게 지켜보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저를 모르실 수도 있지만 저는 인터뷰 작가 정신지라는 이름보다 사실 조잘조잘이라는 그 AKA 별명이 있는데요. 우리 제주의 삼촌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붙여주신 별명입니다. 그래서 조잘조잘이라는 그 별명을 처음 붙여주신 삼촌이 계십니다. 한 5년쯤 전에 어떤 이제 할머니를 보고 한참 이야기를 마치고 집에 오는데 할머니가 아이고 생이가 한 마리 안 잤다 놀다 간 거 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막 그 할머니의 조용한 일상에 빨래 놀고 계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냥 가서 또 막 조잘조잘조잘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도 듣고 살아온 얘기 다 듣고 이제 가보겠습니다 해서 가는데 할머니가 그렇게 아름다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새가 안 잤다 가는 것 같다. 저는 제가 되게 민폐를 끼치며 산다고 생각했는데 저의 이런 수다가 할머니의 일상에 작은 새처럼 스쳤다가 앉아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글을 쓰는 일을 하기 위해 할머니를 만나거나 그런 일들을 할 때 자기소개를 하면서 그때부터 조잘조잘이 막 되다가 결국은 아이고 조잘조잘이다! 조잘조잘이다 해서 저는 어느 순간부터 조씨도 아닌데 거의 뭐 조잘조잘 뭐 이렇게 불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소통이 됐느냐 안 됐느냐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저한테 주시는 이야기들 기다리고 있으니까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이야기도 떠올리면서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어르신을 생각해도 좋고 또 오늘의 주제는 스치는 만남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스치면서 만납니다. 여러분도 여기 카메라 감독님도 시청자분들도 잠시 스치는 시간이지만 서로에게 또 좀 멋있는 타인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제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도 비록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하진 않으시지만 마음속에 자신의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280회 정도 갔어요. 마을을. 뭐 코로나나 이런 거 빼면. 근데 갔는데 가서 이제 지금은 코로나 이후로는 이렇게 만날 할머니가 미리 정해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초창기 때는 제가 가다가 그냥
그냥 우리가 길을 걷다가 말을 걸지 않으면 영원히 TV에 안 나오실, 뭔가 특별한 게 없는, 그냥 나 같은, 이름을 말하기 전엔 이름을 모르는 유명인이 아닌 사람들, 이 얼마나 그 유명인, 우리가 스타라고 하는 사람들처럼 또 반짝반짝 각자의 빛을 가지고 있는지를, 저는 그걸 증명해 보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냥 너무 많은 어떤 이름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름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유명하신 분들 말고, 그 유명한 분들을 만나더라도 그 맨날 하는 얘기 말고 뒤에 숨겨진 이야기, 그런 걸 듣는 이야기를 좋아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긴 시간 똑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요. 저는 수학능력 시험을 볼 무렵에 이미 약간 아 대학 안 가도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찼었어요. 그 당시에 막 그래서 근데 막 떠밀리듯이 수능을 보러 간 그 수능 시험장 앞에서 나는 수능을 보기가 싫었는데 결국 떠밀려서 여기까지 와 있네 해서 그 학교 앞에서 잠시 고민을 하다가 그래 싫은 거를 하지 말아보자 해서 수능 시험을 안 보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지금 막 피식하는 웃음이 막 너무 좋아요. 모두가 올라가는 그 오르막길에 있던 그 학교에서 저 혼자 택시 다시 잡아타고 택시 운전사가 야 너 시험 보러 온 아이 아니? 했는데 아유 그냥 저 중문의 수욕장에 가줍어 이렇게 해가지고 그 어린 시절 막 이제 바다를 보면서 그래 이제 어쩔 건지는 일단 내일 생각하고 일단 나는 하기 싫은 거 안 했어 해서 이제 시험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돈을 다 쓰니까 택시비로 집에 갈 돈이 없어서 히치하이킹을 해서 중문에서 신제주까지 왔습니다. 그때부터 친화력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딱 들어갔는데 어머니께서 웃으면서 나는 네가 그럴 줄 알았어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딱 내 꼴만 봐도 시험을 안 봤구나. 근데 제가 어떤 뭐 답이 없었던 건 아니고요. 그냥 일단 모두가 밤 11시까지 막 열심히 공부를 해서 애들한테 넌 공부해서 뭘 거니 그럼 몰라 일단 대학 가야지. 그게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뭔가. 그래서 당시에 제가 이제 가보고 싶었던 일본에 가보고 싶었고 가서 뭘 할지 뭐 이런 걸 정하고 간 건 아닙니다. 일단 싫어하는 것을 하지 말자.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일본에 가서 12년이라는 시간 어쩌다가 들어간 대학교에서 너무나 좋은 선생님들을 만납니다. 대학교도 대학 안 가면 이제 집에 가야 된다고 니네 나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대학을 갔고 대학도 이제 국공립대학을 가면 장학금을 준다. 그래서 국공립대학에 들어갔더니 세상에 너무나 재밌는 공부를 하는 지역연구학이라는 공부를 하시는 선생님들을 만나요. 이게 지역연구학이 뭐냐면 그 지역, 한 지역, 특정한 한 지역, 그리고 한 사람, 한 집단, 어쩔 땐 한 물건에 이렇게 집중해서 그것들이 세상과 어떻게 이어져 있는지를 연구하는 학문인 거예요. 저는 인도네시아라는 나라에서 발리라는 곳에서 관광객들에게 서핑을 가르치는 서퍼 집단, 비치보이라고 불리우는 그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지금은 할망을 만나고 있지만 20대, 30대는요. 그 서핑하는 멋있는 청년들을 과 그리고 백패커 이런 사람들이 발리의 작은 그 해안가 마을을 어떻게 관광 공간으로 형성하고 그게 또 어떻게 되는가 뭐 그런 여차저차 한 것들을 연구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되게 부정적인 이미지가 되게 많은 사람들이거든요. 가이드북에도 일본 이렇게 보면은 이 사람들을 되게 안 좋게 봐요. 비치보이랑 친해지면 너의 돈을 훔쳐갈 수도 있고 그 여자면 특히 더 조심해야 되고 뭐 그런 얘기만 가이드북에 가득 써 있고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그 거기 써 있는 선입견 때문에 되게 경계하던 사람들이었는데 막상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 누구보다 더 공통점도 많고 비슷한 곳에서 자라난 정말 그냥 꿈과 희망을 찾아서 발리로 모여든 지금 우리 제주도에 꿈을 찾아 오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한 달 살아보자 아니면 제주도에 가서 무슨 일을 해보자 하는 젊은이랑 똑같이 발리라는 거대 관광지에 이렇게 온 사람들이었거든요. 아무튼 그 사람들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재밌어서 이제 대학원에 진학하고 박사과정까지 하게 됐는데 문제는 처음에는 그냥 우연히 시작한
그 방학숙제처럼 시작했던 일이 나중에는 점점 제가 그 사람들을 목적으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연구 대상으로. 그래서 처음에 친했던 그 친구들하고도 소원해지고 같은 또래의 동시대를 살아가는 친구들이었는데 너는 도대체 그거를 해가지고 도대체 뭐 할 거냐. 맨날 카메라 들고 노트 들고 우리 따라다녀서 그러면서 이제 점점 회의를 느끼기 시작했고 여러 가지 그 청춘의 방황기가 또 와서 아 이렇게 하는 거는 좀 힘들겠구나. 내가 왜 지금 이 일을 연구해서 내 친구들의 생활이 되게 차별도 많이 받고 정말 열심히 일하고 똑똑한 친구들인데 이렇게 오해받는 게 싫어서 저는 논문으로 그걸 막 쓰고 뭔가 그 사람들의 생활이 나아질 줄 알았는데 그거는 결국 착각이더라고요. 남을 위해서 내가 뭔가 연구하고 취재하고 그게 아니었던 것을 좀 깊은 어떤 실패와 이런저런 이야기들로 깨닫고 나서 좀 방황을 하던 찰나에 청춘의 말기에 오는 우울증 같은 게 걸렸을 때 저는 고향 제주에 낙향하듯이 돌아옵니다. 저는 그렇게 떵떵거리며 고3 때 수능 안 보고 도망가서 나갔던 내가 다시 돌아온 이곳에서 너무 낙담을 한 거예요. 제 인생에서 최초로 처음으로. 그래서 세상이 무너진 거죠. 그때 이제 정신을 차리고 할머니들을 그때부터 우연히 만나게 돼요. 그냥 계속 우울하게 집에서 울고 엄마는 너 아직도 안 가고 집에 있냐. 그럴 때 그런 걸 다 무릅쓰고 이제 아이 뭐라도 해야지 해서 이제 2012년이구나 이 할머니를 처음으로 만나요. 진짜 처음으로. 제가 너무 힘들었을 때 정신 차리고 사진 찍는 걸 좋아해서 이제 제주도에 풍경 사진을 찍고 그때 폐가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폐가를 보니까 꼭 버려진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막 그 폐가 앞에서 자화상을 찍기도 하고 막 그런 놀이를 하다가 할머니네 집 앞에서 사진을 찍는데 할머니가 아이고 들어와서 커피 한잔 해 하면서 조용히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 할머니 집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커피 타주셨는데 이 할머니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는데 할머니가 농구를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할머니 농구 좋아하시나 봐요? 했더니 아이고 농구는 뭐 사람이 많이 나오니까 보는 거지. 그리고 또 한켠에 성모 마리아 상이 이렇게 있어서 교회 성당 가시나 봐요? 했더니 아유 거기도 그냥 사람 보러 가는 거지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보통은 그게 되게 외로움의 표현이잖아요. 근데 당시 제가 느꼈던 외로움도 외롭다고 느꼈지만 할머니의 외로움은 뭔가 너무 단단해 보이는 거예요. 그걸 그냥 쿨하게. 그리고 다른 할머니들도 100세 넘은 할머니도 할머니 그러다가 집에만 계시다가 아프면 어떡해요? 했더니 그 할머니는 아이고 아프면 죽어불죽?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 정말 그냥 툭툭 던지는 한마디가 사실은 그 외로움에 사람의 외로움이 절정으로 다해서 경험의 끝판왕일 때 할 수 있는 말들인데 그 말들이 하나같이 정말 우리 주변에 보이는 단단한 그 현무암 있잖아요. 구멍이 숭숭숭 뚫려서 막 그 막 비바람도 많이 맞았지만 너무 단단한 그 돌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와 이거 좀 뭔가 제가 이제 사진을 찍은 게 아니라 정신 차리고 지난 10년 넘게 학교에서 배웠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적는 그걸 난 배웠으니까 가서 사람을 목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제 그냥 내가 이 사람들을 스치며 만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걸어보자. 좀 정신을 차리고. 왜냐하면 할머니 한 명 한 명 만날 때마다 무슨 게임에서 포인트 따듯이 뭐 인간력이 상승하는 거예요. 제가 진짜로. 그래서 그 당시 우연히 신문사에서 이제 이 글을 한 편 썼더니 재밌다고 한 번씩 써보지 않겠냐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연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할머니를 만난 이후로는 좀 용기를 가지고 목적 없이 뚜벅뚜벅 아무데나 걷다가 할머니다! 그래서 가서 할머니 하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는 노트에 질문을 가득 적어서 이분한테는 요거를 일목요연하게 물어봐야 이 사람의 인생이 스토리로 만들 수 있으니까 이걸 하자라는 걸 훈련받은 사람이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는 그냥
지금 여러분들한테 저의 실패담을 막 얘기하는 것처럼 제 얘기를 하고 할머니도 할머니 얘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그냥 그리고 결과물이 이렇게 보여질 거라는 상상을 하지도 못했어요. 진짜 하지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더욱 저를 넣어서 기록을 하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의도하고 작정하고 간 게 아니라서 그 할머니들한테 이렇게 막 얘기를 하면 지금도 공통으로 물어보시는 그런 잔인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결혼은 했냐? 뭐 이런 질문 그냥 묻지도 않고 막 물으시잖아요. 그래서 아 그럼 그때는 할 뻔했는데 얼마 전에 막 이러면서 있으면 할머니가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시면서 아이고 괜찮다 살당범인 다 사라지고 우리 남편은 내 눈앞에서 이 총마장 죽었죠. 이렇게 위로를 하시죠. 아 근데 저는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아까 그 외로우면 교회 같이 이런 말처럼 저를 위로해 주 그냥 작은 그 이후로도 연애는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작은 실패 그때는 그렇지만 저한테 세상에서 가장 큰 실패로 보였던 시련에 힘들 때 할머니는 아 그 눈앞에서 돌아가셨다는 할아버지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근데 이 할머니로 끝나는 게 아니라 되게 많은 다른 할머니들도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가, 어떤 관계를 잃었는가, 심지어 그거는 내 잘못도 아니고 갑자기 들이닥친 일들. 그래서 제가 그때 제주 할방 이 뭔지를 제 안에서 정했어요. 지금 할머니를 만납니다 하면 사람들은 그러면은 뭐 영원히 만날 수 있겠네 할머니는 계속 생길 테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제 안에서 제주 할망이라는 거는 좀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제강점기에 태어나서 제주 사삼을 겪고 그리고 한국전쟁으로 남편이 오빠가 간 것을 본인이 그래서 이 세 개를 경험한 세대 지금 80대에서 100대까지거든요. 이분들을 만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그 처음 만난 할머니 만나서 글을 쓰기 시작했을 때부터 10년만 내가 이 일을 하자. 뭐가 될지 모르지만. 이분들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고 떠나실 분들이고 그래서 이분들을 만나자 일단. 그래서 지금 10년을 만났는데 다행히도요. 10년 연장될 것 같아요. 너무 오래 사셔가지고. 진짜 다행히도 100세가 되셔도 건강하신 분들이 진짜 많아요. 이제는 막 100살에도 너무 열심히 이렇게 활동하시고 그런 분들이 많아져서 앞으로 10년은 또 비슷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분은 이제 요즘 TV에 많이 나오셔서 얼굴이 익숙할 수도 있지만 그 동광리에서 그 동굴 속에서 피난하고 피신을 하면서 사셨던 할머니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이 이후에 4.3 다크투어리즘 이제 해설사 그런 걸 하시는데 사실 약간 염려되는 면이 있어요. 저는 인터뷰를 당하는 사람, 조사를 당하는 사람, 취재를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 서는 거를 좀 좋아하거든요. 그런 거를 좀 많이 공부했고 그래서 이분이 처음에 저랑 같이 동굴에 가서 촬영을 했을 때는 그 기억을 힘겹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후로 이 기억을 말하는 것이 직업처럼 돼서 매일 이 이야기를 하시는 삼촌의 기분은 지금 괜찮으실까? 약간 이런 염려. 왜냐하면 이 이야기들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말하지 마 하고 금기시 되었던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세상이 변했다고 말하세요 하고 있어요. 저희 노인들에게, 제주의 노인들에게. 그렇다고 해서 노인들이 네 말할게요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입장을 바꿔서 생각했을 땐 우리에게는 말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만큼이나 말을 하지 않아도 될 권리라는 것도 사실 있고 이거 해서 더 피곤하면 이제 나 말 안 할래라도 해도 괜찮은데 또 그런 자유가 있다는 거를 삼촌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더불어 이렇게 마을에 갔는데 어떤 할머니가 저한테 야 나도 테레비에 나와서 그때 당한 얘기 할 수 있는데 왜 저 할망만 해? 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때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우리가 알고자 하는 호기심 그분들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 때문에 할머니들이 싸울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또 평화롭게 살아오시다가.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것을 듣기 위해서는 사실 수많은 배려와 우리가 거기에 갔다 온 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예측하는 그 섬세함까지 사실 필요한 거예요.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좀 이렇게 아플 수도 있는 것처럼 할머니 유명하게 해드렸으니까 됐잖아 이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한번 유명세를 탔다는 이유로 그 후에 되게 우울해지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조심히 해야 이분들이 내일 죽는 게 소원이다 다 말씀하시거든요. 너무 오래 살았다고 본인은 생각을 하셔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다 이렇게 다 어떠한 일로 돌아가시고 그 과정에서도 살아남으셨던 그분들이 지금 사삼이 진상규명을 이렇게 하고 보상도 되고 있지만 우리가 조금 더 섬세한 마음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할머니들과 만나면 이렇게 셀카를 자주 찍어요. 찍으면 웃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진을 올릴 때마다 사람들이 야 너랑 닮았다 너네 할머니야 이렇게 매번 물어보세요. 그래서 모든 할머니들과 너무 닮았다라는 느낌이 왜 드는 걸까 생각을 했더니 아 세대가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웃으면 닮아 보이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냥 우리 뇌가 그렇게 만약에 여러분 둘이 웃잖아요 안 닮았어요. 근데 여러분의 그 어머니 세대를 어머니 아버지 세대를 뛰어넘어서 그 윗세대를 만나서 같이 웃잖아요. 다 닮아 보여요. 다 손자 손녀일 거라고 생각하고 진짜 그렇게 또 대해주시고 그래서 오늘 그 소통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런 조잘조잘의 소통의 비결 중에 하나는 정말 그 웃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할머니를 만난다는 것을 시간여행이라고 생각하는 적이 있거든요. 시간여행을 한다고 생각해서 언젠가 20대, 30대에는 여러 곳을 이렇게 넓게 여행하면 세계관이 넓어진다고 생각했거든요. 많이 여행 가야지. 친구가 5개국 갔으면 난 10개국 가야지. 막 이런 진짜 여러 나라 가야지 해서 정말 많이 다녔던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지금은 10년 동안 별 아무 데도 안 가고 그 이제 할머니들만 만나지만 그 한 사람이 한 평생 할머니들은 막 여행도 안 가잖아요. 우리가 가는 것에 반의 반도 안 가시는데 집 그리고 바다 그리고 노인정 뭐 동네 이거를 이렇게 계속 갔다 하면서 했던 이 세계관은 과연 좁은 것인가? 내가 넓은 세상을 본 거랑 비교했을 때 할머니들의 세계관이 좁나? 했더니 그게 아니라는 걸 저는 엄청 깨닫게 됐습니다. 그냥 일례로 생각내는 할머니가 할머니가 저와의 이야기를 끝내고 집에 가려는데 너 집에 가서 맛있는 호박 먹어라 하면서 호박 줄게 하셔서 저 호박 필요 없습니다. 무거운 거 그냥 집에 가서 사 먹을게요 했는데 할머니가 방에 갔다 오시더니 저한테 이렇게 또 손에 쥐어주시면서 자 맛있는 호박이야 하면서 주셨는데 이렇게 보니까 호박 씨를 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할머니의 세계관인 거예요. 호박을 준다는 것은 씨를 줘서 너대로 가서 심어서 열매를 열려서 먹어라. 그만큼의 어떤 충격이랄까? 너무 재밌었고 흥미로웠고 그런 삶 당분간 좀 살아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제가 살고 있는데요. 어쨌든 할머니들과 함께 가장 가까운 곳을 가장 깊이 있게 여행하는 법을 배우고 있고 그분들이 가이드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전 요즘 제가 인간력 수집가라는 이야기를 가끔 할 때도 있는데 이 인간력이라는 게 뭐냐면 세상이 완전히 무너지거나 산산조각이 나서 흩어져도 그거를 처음부터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을 저는 인간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할머니들이 사는 세상은 일제강점기에 무너지고 4.3 때 한번 무너져 흩어지고 그리고 또 한국전쟁 때 또 무너지고 그러면서 그것들을 살만하면 우리는 지금 지나간 역사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게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게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게 일어나서 이렇게 보는데 그분들은 이 앞에 이게 일어나고 이 뒤에 이게 일어나고 그거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계속 기다리고 있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기분이 어때요? 불안하고 좀 불편하죠. 근데 사실은 이 불안하고 불편한 게 그들의 삶을 무너진 삶을 일으킬 수 있는 에너지가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떠오르는 또 석공 할아버지 한 분이 한평생 마을의 돌담을 다 쌓다가 돌아가신 분인데 제주도는 커다란 큰 돌, 살아있는 큰 돌 하나랑 수많은 죽어있는 돌로 이루어진 땅이야 라고 말씀을 해줬어요. 살아있는 큰 돌이라 하면 한라산을 의미합니다. 정말 우리는 그냥 커다랗게 이어진 빌레, 용암 빌레 위에 집을 짓고 사는데 그 집을 뭘로 지었냐? 거기서 떨어져 나온 죽어있는 돌에 그 돌에 살아있는 온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건 우리 삼촌들의 손이었던 거예요. 4.3 때 성담을 쌓아서 보초를 섰던 얘기들을 모두가 하시거든요. 근데 그 성담이 이제 필요가 없으면 그 성담을 다시 집에 가져가서 화장실 담을 만들고 또 사람이 죽으면 그 집에서 안 살면 그 돌로 또 이제 무덤에 가서 산담을 만들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용하면서 살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인간력을 가지고 죽은 돌에 자신들의 숨결을 불어넣어서 제주의 산과 바다를 연결시키며 살아온 인간력 그리고 다양한 그 문화나 또 사정 속에서 4.3 때는 옆에 이웃이 자기의 부모를 죽인 사람이라도 참고 같이 살았어야 했던 그런 시기도 있었다고 해요. 그런 비슷한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우리는 정말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옆에 자기의 원수 같은 사람이 있고 그리고 자기는 진실을 말하고 싶어도 말하지 말라고 하는 걸 꿋꿋 참고 이 이야기가 자손들한테도 피해가 가고 그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나 한 어리고 억울하고 힘들고 지금 생각하면 저는 정말 뭔가 마음을 이렇게 쥐어짜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을 한평생 겪으면서 살아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감히 이분들을 좀 이상한 말이긴 하지만 멸종 위기종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멸종 위기종의 노인들이고요. 이런 것들을 다 겪어내면서 살아올 수 있었던 사람들에게서 저는 인간력이라는 걸 배워서 얼마나 되실 수가 장사한 지는? 한 10년. 이거 이렇게 생기고 이대로 왕 하신 거? 그래서 하루방은 아팡팡한 내 고양이 눕고 하루방은 아팡 누워계시고 무서워 웃어 할아버지가 누워계신데 그렇게 웃으면 안 되지 삼촌. 할머니들은 살아오신 긴 파란만장한 이야기를 정말 여덟 글자로 딱 줄여서 살당보민 사라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이 무식쟁이 할망이 뭘 알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다가도 제가 조잘조잘하면서 그렇게 살아오신 할머니의 인생이 얼마나 저희에게 많은 것들을 주는지를 이렇게 얘기하면 또 할머니는 아이고 귀여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에요. 아이고 착하다 이거보다 아이고 귀여워하는 말을 저는 제일 좋아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뭔가 직역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아이고 그러네 뭐 이런 말인데 왜냐하면 아이고 귀여워 이렇게 한숨 같은 말을 했을 때 그 뒤에 어떤 말이 이어질지 이게 되게 특이한 말이라서 아이고 귀여워 과로하고 아유 그래 내가 나 같은 게 뭘 안다고 이런 얘기를 하겠니 이런 걸 수도 있고 아이고 귀여워 한 다음에 10분 동안 네가 집에 안 가고 내 곁에 있으면 내 얘기를 해줄게 뭐 이런 말일 수도 있고 아무튼 진짜 아이고 귀여워라는 말 속에 되게 많은 게 있다라는 거를 알게 돼서 방송이나 뭐 이제 우리가 이렇게 꾸며진 거를 이야기를 만들려고 하면 그리고 녹취를 푼다고 하거든요. 저는 가서 녹음을 해오면 그걸 풀 때 침묵을 뺄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침묵과 한숨이 없이는 할머니들의 이야기가 설명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귀여워 하는 이 할머니의 이야기까지도 참 소중하다는 거 그리고 그런 침묵조차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그 희망 할망은 희망이라는 것을 썼을 때는 저에게 되게 희망이 필요한 시기여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지만 사실 희망보다 더 오히려 위로가 됐던 말이 사람 시민 죽어진다라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도대체 이 기나긴 어떤 일들이 언제 끝나나? 이 삶이 언제 끝나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터부시 되고 죽음이 되게 멀리 있고 그럴 것 같지만 사실 한순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죽음이고 또 우리가 지금 괜찮은가라고 생각했을 때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있고 그런 것들이 되게 제 가까이에 오기도 했어요. 제주에 난민이 오기도 하고 또 그런 일들이 이렇게 있는 거를 보면서 우리
그러니까 절대 괜찮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이야기에 대한 해답을 저는 해답이 아닙니다. 힌트를 할머니들을 통해서 많이 얻고 있어요. 정말 세상은 언제나 그랬듯이 내일 당장이라도 크던 작던 뭐 연인이랑 헤어져서일 수도 있고 무엇이든 간에 내 삶을 이루고 있던 내 의도대로 잘 쌓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무너졌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제 얘기를 좀 들으셨으면 좋겠고 저는 그런 일들은 일어날 것임에 분명함으로 내가 걸을 수 있을 때는 할머니들을 계속 만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러다가 할망이 되어야지 라는 생각을 일단은 하고 있어요. 이렇게 재밌어? 그럼 막 완전 다들 지켜져. 삼촌들 너무 밥 보는 건 아이고.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할망 상담소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저에게 막 꿈도 희망도 주시는 할머니들을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또 소개를 해드릴까 하다가 이제 세상 곳곳의 고민을 모아 모아서 할머니들한테 이렇게 갖다 드리면 할머니들이 정말 그 요즘 말로 띵원이라고 하죠. 잊을 수 없는 정말 커다란 지혜를 이렇게 주시곤 하는데 이거를 시작하게 됐던 계기만 짧게 말씀드리자면 세월호 사건이 있었을 때 그리고 그 조금 후에 제가 라디오에서 이 할머니들 목소리를 전해주고 있는 일을 하다가 할망 상담소를 기획했는데 그때 이제 세월호의 유가족인 한 분께서 참여하십니다. 그 상담을 해 주셔가지고 정말 어렵게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희 딸이 이렇게 사고를 당해서 이렇게 하늘나라로 갔는데 이 일이 있은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저 여쭤보는 것도 제가 마음이 많이 아팠지만 이 험난한 세상을 이 힘든 세상을 앞으로 어떻게 딸 없이 살아가야 될지 울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저는 그거를 녹음기에 녹음을 해서 좀 거동이 불편하신 나이 먹은 우리 삼촌들을 방에 헤드폰을 들려드린 거죠. 그 할머니들 TV 뉴스 보니까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한 8분의 할머니에게 이 고민을 들려드렸는데 그 대답이 너무 공통적으로 똑같으셔가지고 제가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그냥 일단 아무 말도 안 하십니다. 처음엔 듣고 가만히 있어요. 정말 침묵. 근데 이게 공식처럼 다 똑같이 그렇게 해서 처음에 침묵하시다가 그 다음에 한숨을 쉬십니다. 아이고 귀여워 이 비슷하게 뭔가 그러고 나서 한참 있다가 처음으로 꺼내시는 말은 무슨 말로 위로가 되겠느니 이렇게 하세요. 경기도 이 사람 심이 사라져. 40대는 안에 아직 젊으신 게 이게 어몽도. 아이고 옛날 살아난 거 생각하면 기가 막힌다게. 나도 19살에 아버지 음력 2월달에 돌아가시고 7월달에는 해방되고 4.3 사건 일어난 아이고 나 그때 생각하면 이제 기가 막혀. 아이고 난 기억이 났지. 아이고 아이고 그때 생각하면 이제 못 살아. 나 이제도 밤에 누면이 매날 옛날 생각, 이제 생각하면 맨날 울어준다, 맨날 울어줘. 날 그렇게 고생한 사람 없다. 사람이면 그래도 경이 사라져라. 죽지 않으면 산다게. 아이고, 아이고, 아미가나 사람 심이 사라진다. 어떤 이 세상 오래 가면 무대보라 사주고 어떤 그걸 생각해 가면 어떤 거는 그 아들만 믿어 그네 편안히 살려 걸어라. 나가 경 걸어라, 걸어라. 나도 경이 산 사람이니까. 아이고, 지선녀 뭐 힘나이? 아이 저 힘나라. 주선영아 힘나.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신 이상한 의미의 선배 같은 거예요. 그런 분들이 해주신 얘기는 정말 많이 도움이 됩니다라는 말씀을 전해주셔서 와 이렇게 할머니 이름도 없다고 자기 스스로를 무식쟁이라고 생각하시는 할머니조차도 누군가에게 이렇게 큰 빛을 주는 정말 대단한 우주 최강 대스타시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저는 어쩔 수 없이 할망 덕후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끝으로 여러분과 이렇게 처음에도 웃으면서 저를 맞이해 주시고 또 이렇게 오늘 웃으면서 헤어지지만 지금까지 한 이야기들은 결국 이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제가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걷고 근데 걸을 때 우리가
목적을 딱 두고 걷는 게 아니라 제주말로 주악주악 걷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저 되게 좋아하는데 목적 없이 그냥 걸어요. 특히 내 마음과 내 상황이 많이 무너져 있을 때 목적 갖지 말고 그냥 몸을 일으켜서 그냥 주악주악 걷다 보면 누군가를 만납니다. 살아있는 누군가를. 그러면 이제 말을 할 용기가 없으면 그냥 보세요. 지나간 사람을 보고 아 진짜 힘들 때 이렇게 하셨으면 하시는 말씀인데 그때 이제 볼 때도 내 마음, 내 사정을 좀 담아서 상대방을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듣는 것도 제주말로는 듣는다는 말이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물어본다라는 뜻 그리고 저게 리슨, 듣는다는 말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할망신디강 들어보라 이렇게 하면 물어보라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물음을 언제나 가질 수 있게 듣고 내 안에서 내 이야기로 한번 필터를 한 다음에는 리액션은 그냥 자연스러운 질문으로 무언가를 그 사람과 연결되기 위해서 묻는 행위가 자연스럽게 됩니다. 4.3에 관해서 알고 싶으면 4.3이라는 것을 물어보면 안 된다라고 저는 주장하고 싶어요. 4.3이라는 이야기를 말 꺼내지 않더라도 질문만 바꿔서 그분들의 살아오신 시간에 초점을 맞춰서 더 다정한 친절한 질문을 건네면 날선 4.3이라는 숫자를 꺼내지 않더라도 4.3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세를 같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마치고자 하는데 끝으로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는 이름이 있고 모든 사람에게는 다 빛이 있어요. 유명한 사람은 유명하게 되는 어떤 별자리에서 태어나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할 때도 있지만 우리는 모두가 스치면서 만나고 지나서 다시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일 뿐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만남이 그랬듯이 모든 분들과 스치면서 만나고 서로에게 반짝반짝 빛이 나는 타인이 되시길 제가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긴 시간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우리 자칭타칭 할망 덕후 조잘조잘 정신지 작가님 이야기를 너무 전 재밌게 들었어요. 이게 유쾌한 에너지가 정말 덕분에 저도 많이 많이 채워서 가게 된 시간이었을 것 같고 아마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 또 오신 분들도 할망이 덕후가 될 수 있다 생각 아마 못 해보셨을 것 같은데 아 할머니에게 할망 분들의 이런 매력이 이렇게 있을 줄이야. 오늘 많이 또 같이 이야기 듣듯이 저도 편하게 함께했던 시간이었어요. 우리 미리 질문을 좀 받아봤는데 오늘은 어떤 질문이 있을지 좀 진짜 기대가 됩니다. 이게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케어하기 가장 힘들었던 분이 있으셨는지 여러분들의 전공이 뭐라고 해야 되죠? 노인복지 사회복지 사회복지 아 학생들이라고 제가 들어서 아마 자기가 전공하고 공부하는 그 분야의 전문 용어가 나온 것 같은데 케어 저는 케어하는 사람이 아니라 케어받는 사람이라는 대답을 일단 드리고 싶은 게 사회복지를 할 때도 우리가 누군가를 케어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기가 십상이고 사실 그렇게 하시는 게 맞긴 맞지만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해요. 그냥 모든 인간이 갑자기 노인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 노인을 향해서 가고 있어서 언젠가는 저분과 똑같이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몸이 불편하신 삼촌이 계시면 물어보거든요. 다리가 언제부터 아팠냐. 의사도 아닌 사람이 아프면 어떤 마음이 드느냐. 막 고치고치 물어보면 아니 넌 그게 왜 궁금해? 아 저도 이렇게 될 거니까 할머니가 먼저 겪으셨기 때문에 궁금해요. 그렇게 얘기하면 정말 진짜 이상한 애구나 하면서 진심으로 대답을 해주시는 게 내가 정말 부녀회장도 하고 뭐도 하고 하면서 되게 열심히 지냈지만 허리가 아프고 나서 우울증이 왔다. 왜냐하면 내가 하던 활동을 할 수 없게 됨으로써 내가 필요 없는 인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도 앞으로 잘 나가다가 다리를 쓸 만큼 쓰고 허리를 쓸 만큼 써서 힘들어지면 저런 날이 올 텐데 그러면은 미리부터 나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한테 참고를 하고 있지. 제가 누군가한테 뭘 한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 내일이다라고 그냥 생각을 해서 나한테 미리 닥칠 일에 대한 어떤 학습과
실행을 하시는 전공이라고 제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케어하기 가장 힘든 거는 언제나 나다. 이 마음을 잊지 마시고 나를 케어하느라 우리 부모와 남자친구와 이런 분들 얼마나 힘드시겠냐. 그래서 그 감사의 마음으로 그분들을 이렇게 대하면 이렇게 힘들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케어하기 힘들었던 분이라는 건 딱히 없고, 저와 약간 상황이 달라서 이해가 안 가지만 물어보면 또 대답해 주시니까 알아가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하는 질문 하나 뽑아볼 건데, 저는 이게 되게 궁금해요. 노인분들의 취미생활. 저도 궁금해요. 네. 많은 노인정을 다녀봤기 때문에 이게 노인정마다 컬처가 다릅니다. 네. 이를테면 정말 노인분들이 많고 마을에 막 지원금이 많은 그런 데 가면 정말 늙을 시간이 없습니다 라고 제가 표현을 할 정도로 1교시 끝나면 2교시, 2교시 윷놀이 다음에 제주어 그 대회, 그 다음에 무슨 댄스, 뭐 노래교실, 웃음치료. 여러분 진짜 우리의 취미생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요. 그리고 다양한 노인정에서 진짜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서 지금 취미가 없으셔도 여러분 노인이 되면 가지시게 됩니다. 노인정으로 오십시오. 그러게, 노인분들은 어떤 취미가 있을까 했는데 더 바쁘시네요. 네, 취미를 막 이렇게 여러 가지를 옵션을 주세요. 바쁘시네 정말. 노인과 더불어서 전 세대가 어울릴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해요. 다양하게 이렇게 지낸다는 게 사실은 되게 힘든 게 사실이긴 해요. 그잖아요. 우리가 세대 차이, 뭐 극복해야 될 대상 이렇게 보긴 하는데, 오히려 세대가 달라서 더 재미있게, 저의 경우에 하고 있는 게 아까 강연 시간에 조금 말했던 할망 상담 이런 거 있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 상담을 해서 우리 젊은 사람들의 고민을 할머니한테 이렇게 주면 처음에는 아유 나는 못 배워서 그런 거 몰라 하다가도, 이제 그 할망 상담소를 제가 할 때는 여러 분을 두거든요. 왜냐하면 한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의견이 듣고 싶어서 노인정 같은 데 가서 그냥 이렇게 아 좀 상담 좀 해주세요 이러면, 이렇게 많은 고민이 젊은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해서 읽어주면 할머니들이 너무 웃긴 거예요. 이를테면 뭐 이상한 질문들이, 뭐 짝사랑에 대한 고민이라든지, 저 지금 직장 상사가 괴롭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부터 시작해서, 명품백을 사는 게 취미인데 이 취미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끊을 수 있습니까 부터 시작해서, 막 진짜 여러 학원 가기 싫은데 엄마가 학원 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들으면 삼촌들도 처음엔 되게 전문적인 걸로 내가 대답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웃겨가지고 거기에 수많은 지혜를 더해서 이렇게 대답해주면서, 제가 목적한 것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걸 말하는 고민을 상담하는 할머니들의 자존감이 업되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즐거워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처음에는 막 이렇게 못한다고 하던 분들이 야 그렇게 말하면 얘가 상처받잖아 하면서 이렇게 말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스스로 건강해지면서 요 나이 또래는 요런 말투로 해야지 알아듣지게 하면서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냥 자연스럽게 연결만 해주면 특히 잘 굴러가는 게 서로가 가진 고민거리를 털어놓는 장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 게임 이상한 것이 아닌 고민을 이렇게 서로 털어놓을 수 있는 장을 만들면 여러 세대가 섞여서 지혜를 서로 얻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공이 사회복지학과다 보니까 이제 가려고 하는 쪽이 노인복지 쪽이다 보니까, 그럼 오늘 입덕하십시오. 대화 주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혼자만 재미있으면 안 되니까 이제 같이 재미있는 주제여야 되니까 약간 어르신분들의 주제나 그런 것도 좀 궁금해가지고. 저랑 비슷한 고민을 하십니다. 저도 늘 할머니들이 뭔가를 저한테 주기만 하니까 뭔가를 돌려드려야지 하면서 되게 많은 것을 이렇게 생각해봤거든요. 처음에는 아코디언을 들고 다니면서 삼촌들이 좋아할 것 같은 트로트 뽕짝을 연주하면서 놀아도 보고, 근데 사실은 삼촌들은 우리들한테 뭔가를 줬다고 해서 그거에 합당하는 무언가를 돌려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세요. 대화도 마찬가지라 사실은 이분들한테 우리가 맞춘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삼촌들은 그냥 또 우리한테 맞춰줘야 하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다 쉬운 말로 얘기를 하자면 그냥 가서
그 상담하는 것처럼 내가 내 상황을 말하고 고민을 말하고 오히려 그냥 내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라는 걸 얘기했을 때 삼촌이 우리보다 몇 배를 살았던 경험이라든지 그런 거에서 자연스럽게 주제를 픽업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뭔가를 가져가면 그 대답밖에 못 듣고 온다는 그런 오류를 약간 범할 수가 있어서 오히려 준비하지 않고 간다는 게 좀 긴장이 될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 조용한 침묵 이런 거에도 되게 익숙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걸 굳이 깨려고 하지 말고 그분이 필요하는 게 뭔가 이렇게 눈치껏 살피고 또 말씀을 안 하시면 내 얘기를 먼저 해보면 돼요. 그냥 무리해서 하지 말고 어제 엄마랑 싸웠는데 하면서 막 이런 얘기 하셔도 좋고 뭐든 괜찮습니다. 나는 나를 알릴 의무가 있으니까. 아 오늘 우리 그 할망은 희망 왜 그 작가님의 그 말씀이 할망은 희망인지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아, 네. 그 저는 개인적으로 인간력이라는 말씀 너무 되게 인상 깊게 들었는데 우리 그 노인분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또 빼드리면 안 되는데 그렇죠. 네. 우리 할머님 할아버님들의 그 인간력을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고 나도 저 지금 생각났어요. 할머니가 되었을 때, 노인이 되었을 때 인간력 만렙. 오, 저랑 똑같으십니다. 자, 입덕하시죠. 우리 정신 작가님 마지막으로 우리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정말 제가 오늘 이 방청객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저는 너무너무나 듣고 싶지만 아쉽게도 오늘 제가 혼자 또 조잘조잘하는 시간이 되어서 많이 민망하지만 오늘의 저의 조잘조잘을 계기로 본인은 어떤 노인이 되어가고 싶은지 그리고 또 어떤 타인으로 어떤 빛을 바라는 타인으로 오늘 누군가를 스쳐 지나갈지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하고 생각하고요. 주변에 있는 삼촌들, 우리 가까이 있는 삼촌들에게 우리가 그분들이 사라지기 전에 조금 더 많은 인간력을 배울 기회가 아직 남아있으니 그분들을 존분 이용하셔서 여러분 스스로의 인간력을 키워나가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시간 주셔서 감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1 thing